가슴 수술을 받으시기에 좋은 계절이 따로 있을까요? 가슴 수술은 다른 수술과 비슷하게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감염이나 염증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리뷰해본 논문에 따르면 가슴 수술은 아니지만 외상에 의해서 수술을 했을 때 계절, 날씨, 온도에 따라서 수술 후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비교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. 그 논문의 결과는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수술 후 합병증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 가슴 수술 후에는 브레이저 착용도 좀 신경 써야 하고 수술 부위가 문제가 생길까봐 잘 씻지도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후에 더마본드로 절개 부위가 봉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다음날에 샤워를 하실 수 있고 집에서 가만히 쉬고 계실 때에는 잠깐씩 브레이저나 윗밴드를 풀고 계셔도 괜찮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